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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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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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성경은 좀 열심히들 읽으십니까? 쉬지 지금? 네? 예. 그 우리가 성사학당에서 성경 공부하지만 그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도 중요하고 네. 복습도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수시로 읽으셔서 이 시간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왜 대답 안 해? 네, 그러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거짓말은 안 해. 가람 씨 대답. 예, 예 하셨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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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선생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예, 예.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7장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마무리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요. 요한복음 6장 하면 항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천명을 먹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 이제 그런 영적인 귀한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아 어렵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반응들을 보이면서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게 요한복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셨을 때 장정만 5천명. 그러면 다 합하면 어린이, 노인, 여인 다 합하면 한 2만 명. 2만.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여서 먹었는데 먹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먹여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귀한 교훈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들 떠났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67절 보십시오. 자, 66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열두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 안 주니까 다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67절에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열두 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1절에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네. 빼면 11명. 11명. 그러니까 2만 명인데 11명이 남았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었고 무리가 아니었고 제자,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정말 따르는 제자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예수님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이셨을까. 야, 다 갔다. 너희도 갈 거냐. 베드로가 멋집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베드로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뒤에 예수님을 팔긴 하지만 이때도 멋진 베드로입니다. 네. 그렇죠? 아, 우리는 안 갑니다. 하고 탁 예수님 곁에 네. 반장답죠. 그렇죠. 네. 네. 참 멋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다. 그래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교훈이 좋아서 따르는가? 예수님의 말씀 외에 기적을 보려고 하고 먹을 것을 주니까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9강 초막절의 예수님 1. 자, 7장 2절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장은 1절부터 52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네. 그래 제가 이제 제목을 초막절의 예수님 1로 잡았는데요. 자, 2절에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까지 말씀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13절까지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4절 초막절이 일주일간 계속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7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중에서 명절 시작 무렵, 명절 중간에, 그리고 명절 끝날 무렵, 이렇게 초막절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3시간 동안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6장의 배경이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 네. 그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또 뭘까요? 초막절. 초막절. 아, 그렇죠. 네. 네. 눈치들이 빠르시죠. 초막절.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나머지가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긴 했는데 정답은 아닐 수 있어. 예. 칠칠절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칠칠절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장절. 수장절 아닌가요? 칠칠절이 맞긴 한데요. 네. 수장절도 맞긴 합니다. 아. 그러면 또 다불러 보세요, 그럼. 아, 잠깐만. 칠칠절. 예. 다불러 보세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니죠. 아, 진짜. 성탄절은 아닙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배경이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 어, 그 가운데 있구나. 예. 아. 뭐 불러 보는 거 뭐죠? 뭐라 그러시죠? 수장절 칠칠절. 수장절. 수장절. 네. 첫 자가 뭐예요? 수장절 칠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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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네 칠칠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3대 명절입니다. 아, 맞잖아요. 예? 네? 그런데 네. 아니 정확하게 또 불러보세요. 또 아 또 있어요? 어. 네. 잠깐만 칠칠절 지금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는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 뭐냐면 이것과 비슷하게 다른 식으로도 씁니다. 그럼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네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하면 3월 말에 4월 중순 정도 패스오버니까 우리나라하고 제일 비슷한 건 광복절. 광복절. 그죠? 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것,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절기. 네. 그러니까 유월절. 자,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칠칠절입니다. 칠칠, 왜 칠칠일까요? 하여튼 칠자는 좋은 건데 완전한 그러니까 칠칠 뭡니까? 49. 그 49. 49. 오. 그러면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51. 한자로 뭘까요? 51.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51. 51을 한자로 두 글자. 아, 진짜 오순. 오순절. 아, 오순절이 칠칠절이야. 이게 10이라는 뜻이 열을.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49일을 지났으니까 칠칠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오순절 날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바의 달빠. 그렇죠. 네.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야.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순이 10이라는 뜻이죠. 네, 네. 이게 하루 차이네. 하루 차이. 다른 말로 뭐냐면 맥추 감사절. 맥추 같더라. 느낌이 맞아. 맥추 같았어. 맥추 감사절. 맥이 뭘까요? 보리. 어우, 잘 아시네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위시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그렇구나. 맥추 감사절.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 감사절, 맥추절. 그죠? 이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초막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뭘까요? 초막하고 비슷한 무슨 막절 하면? 막절. 운막절 이런 거? 아니야. 성막 뭐. 아니 아니야. 성막 말고. 장막절. 완전 모르는 거 없어. 장막절. 장막절. 그러면 칠칠절이 맥추감사절이면 맥추감사절하고 비슷한데 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아니 지금 가족 오락 아니야? 그러면 추수를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을 다. 그러면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 아까 윤종씨가 말한 수장절. 아, 다 나왔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광복절과 비슷하다. 50일 지나니까 오순. 77, 49, 49. 그럼 이게 맥추감사절이라는 것만 그럼 뭐랑 비슷해요? 맥추감사절이 비슷한 게 추수감사절이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거는 7일간 지킵니다.
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왜 오노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러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장막절로 나오고 어떤 데는 수장절로 나오고 맞아. 어떤 데는 뭐 오순절, 칠칠절 이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나 하는데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지금도 그 절기를 명절처럼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가 설하고 추석이 중요한 추석. 명절이듯이 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이 세 명절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일 인기 있는 게 초막절. 그쵸, 인기 많겠다. 그러니까 7일간 그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 와. 그걸 기념해서 하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네.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이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우리 집 놔두고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때 이렇게 쭉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 되면 무조건 다른 모든 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릴 적부터 잘 훈련받아야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절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조상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지금도 구약 전통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정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많이들 오겠죠.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장입니다. 네. 초막절. 와. 다음에 이거 시험 칠지 모릅니다. 아, 예. 정확히 5분 뒤에 물어보셔도 틀립니다. 섞여버릴 것 같아요. 네. 뭐 반복학습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죠. 네. 뭐 맞아요. 틀려도 또. 네. 네. 가람 씨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딱 6월절 정확하게 아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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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 지역은 우리가 그때 보았지만 제일 남쪽에 이두매 그리고 유대 지역, 유대 지역의 이제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쪽으로 제일 북쪽이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 당국자들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중심 그쪽 지역에는 다니지 않으셨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러고 가는 게 그게 만용입니다. 그 용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지 1절을 잘못 이해해서 아, 예수님이 소심했다. 뭐, 예수님이 겁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때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은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소나기 사이를 한번 가려버리라.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그래서 와. 주로 갈릴리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 이 기간의 간격이 좀 있는데 그때는 주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갈릴리에서 하셨던 행동들을 주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복음서에 있지 않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들을 좀 더 자세하게 7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말합니다. 예수님이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첫째 아들이죠. 동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몇 남 몇년지 정확한지는 안 나오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동생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열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좀 보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 찾는 사람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초막절이라 사람들 모이는데 지금 올라가라고. 그래서 인기 스타가 한번 돼보시라고. 당신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형 대단하다. 야, 니네 오빠 대단하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당신 그럼 여기 있지 말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한번 쭉 한번 사람들 모아봐요. 그거 멋지잖아.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4절 보시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인기 스타가 되어보라. 왜 그렇게 말했느냐. 5절 가람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구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형제들도 안 믿은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아라. 지극히 세속적인 그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외로우셨을 겁니다. 맞아요. 6장에 우리가 방금 복습한 대로 11명 빼고 다 떠나고 맞아요. 어디를 가도 무리들이 모이지만 기적 보러 오고 떡 먹고 배불러서 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동생들도 아니 당신 스타 되려면 올라가라고 가라고 여기서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네. 자,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자, 보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앞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네. 승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14절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아우들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본 이 아우들이 그때는 믿음이 없다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서 보니까 여자 형제가 최소한 둘. 네네. 그러니까 남자 형제 넷, 여자 형제 최소한 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맞아. 없다가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그리고 이 동생들 중에 특히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네. 사도행전 15장 13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실은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은 할례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 받고 예수 믿은 사람과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은 사람과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그것도 야고보가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믿음이 없었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동생들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도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주다 보면 이런 믿음의 결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니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좀 과시하세요. 동생들이 말하니까 내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때 나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대로만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가고 싶을 때 올라가면 되는 거다. 임의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마태복음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밝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다 세상 밖에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로 보면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네. We liv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산다. 네. 그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저 우리끼리 뭐 우주에 가 살 수 없잖아요. 그쵸. 함께 호흡하고 네. 내 직장의 동료도 다른 네.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세상 안에 함께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단계에서 In the world가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Out of the world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세상 밖으로. 그죠? 이건 세상 안에.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함께 살지만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다 우리가 우주에 저기 달 날아가서 우리끼리 살 수 없잖아요. 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고 영어로 하면 into the world. 이건 우리말로 하면 세상 속으로.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차별화가 되지만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into the world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네. 그래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요즘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느냐.
어떻게 보면 1번에 너무 머물러 있는 2번을 통해서 3번으로 가서 아름답게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지 않나. 제가 그 저희 동네 잠깐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여름에 지난 여름에 그 교회 주차장에다가 그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유아 유치부 아이들 위한 수영장. 조그만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해가지고 안전요원 다 해서 토요일마다 주차장에 다 차를 빼고 거기서 뭐 핫도그 그다음에 뭐지 이렇게 회오리 감자? 네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보험도 다 하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물놀이하고 신나게 지내시라고 그 행사를 했거든요. 네네. 와. 그러니까 뭐 아이들 보험도 해주지 텐트도 쳐줬지 하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은 와서 즐기기만 와. 하고 돌아간 거죠. 너무 좋다. 간식도 좋다. 그냥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행사를 다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살짝 산책하러 가는데 제가 보니까 30대 아주머니 같아요. 세 분 정도가 걸어가다가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걸어가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딱 보더만 저 교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여름에 저 교회 때문에 너무 좋아 우리. 물놀이 또 하면 좋겠다. 이러고 걸어가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얼굴에 티가 났을 것 같은데. 네. 싹 스쳐 지나가는데 교회 모습을 딱 저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교회 참 좋아.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생생한 후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교회 마당에 들어왔다면 그러다가 본당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이제 토요일날은 네. 그렇게 해주면 금요일 저녁에는 본당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 다 팝콘도 공짜로 주고 다 보게. 그걸 보고 그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아이들 때문에 본당에 영화 보러 온 저분들 중에 언젠가는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생기게 해주시고 교회 마당에 물놀이하러 온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언젠가는 물놀이가 아니라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서도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고맙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작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크게 한국교회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 곳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 7절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자,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노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10절 윤정 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좀 이상하지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나는 아직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네.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가. 난 안 가. 이따 갈 거야. 이따 갈 거야 라는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유황 갈 거면 명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안 갈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10절에 보면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실 것처럼 하다가 왜 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그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으시죠. 주제는 저희 같은 거 아닙니까? 성사학당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댓글 안 봐 이랬는데 이제 쓱 들어가 댓글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 자신의 말에조차 구애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절대 자유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직 예 나 아직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아니 내가 지금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나는 가고 서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10절이 8절과 너무 왜 다를까가 아니라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예. 선생님 예. 이게 근데 은밀히가 들어가갖고 예, 예. 뭔가 이게 되게 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밀히 가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건 14절 15절부터 당당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선전을 하고 내가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라 올라가시고 성전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외치라 할 때는 또 당당히 거침없이 외치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말에조차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절대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나 후배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그게 설교자의 관심이 되면 그건 설교의 타락입니다. 제가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앉아있는 회중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좀 더 감동을 주고 기가 막힌 예화를 어느 타이밍에 써서 저분들을 쉽게 말하면 빵 한번 터뜨릴까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네. 설교의 본질은 내가 목양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와 기쁨이 있어서 야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를 내가 성도들과 기쁘게 나누어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회중이 한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본질적으로 바로 선 만큼 은혜는 목사가 끼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회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나를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로 생각하느냐 이 판단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설교자의 타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홀로 가라면 홀로 가고 목숨 걸고 당당하게 외치라고 하면 당당하게 외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절대 자유가 가능한 것이고 너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아라. 예, 제 목숨조차 내어놓겠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것보다 훌륭한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당한 거죠. 네. 정말 거침없이 당당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자,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 그 좋은 사람이야. 그때 중풍병자도 낫게 했다는데. 야 그리고 그 설교하는 게 대단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지금 호불호가 갈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맞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그 타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없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노에 그 자로편이 있는데요. 자로가 그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까? 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라. 미가야. 가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좋은 겁니까? 아니, 미가야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겁니까? 그것도 미가야라. 그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공자의 대답이
여러분 공자와 예수님이 동급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지만 이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성경과 연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자, 포지, 예. 불선자. 오지. 이게 아카락자도 이제 미워할 오자도 되거든요. 선한 사람들은 그를 좋아. 나든 누구든 그냥 누군가를 그 사람을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공자가 같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접근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인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할 텐데 논어에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네. 선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지역의 일에 대해서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일을 국가가 행하거나 지역에서 할 때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름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1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떤 분은 예수님 좋은 분이다 이러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좋아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거죠. 왜? 죄악과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나 예수님 좋아. 예수님 믿을래. 난 제자가 될래.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도 있으니까 이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빨리 잡아 체포해서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은 한 분인데 지금 종교 당국자와 무리들,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호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자라고 말하는 무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다양한 반응이 지금 있는. 이게 초막절 초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4절 명절의 중간에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다음 주에. 야, 오늘은 한주 기다려야 되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죠? 세상과는 다른 분리가 아니라 구별. 이게 중요하죠. 분리는 우리가 저 우주의 다른 곳에 가 사는 거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네.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한 주간 또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꾸 빛 가운데 빛 역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안전지대만 자꾸 찾는 거야. 나가기는 싫은 거야, 우리가. 두려운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인투 더 월드가 돼야 될 것 같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그 빛을 온전히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나는 와 이거 깜짝 놀랐던 게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고 다음날 내 말을 번복하는 게 사실 되게 맞아, 힘들거든. 맞아, 맞아, 다 알고 맞아. 갔는데 형제들이 뭐야 안 온다고 그랬잖아 형 맞아, 이럴 수도 맞아, 있는데도 맞아. 상관이 없는 게 너무 맞아. 너무 내가 도전이 되는 거야. 맞아.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신경 쓰고 누구를 맞아. 그렇게까지 의식하고 살고 있나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밖을 추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저도 얘기해 주신 그 세 가지가 참 그 경계를 그걸 분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진짜 네. 인투더 인투 월드 인투더 월드 합시다. 네, 나갑시다. 세상 속으로.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비교되었나요? 1번 아담, 2번 모세, 3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1.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